교메이를 그려봅시다. 교메이. 교메이, 더워. 자, 이제 눈썹.
옆모습이라 옆모습이라서 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. 아, 말하다가 너무 여기 들어가 버렸다. 실수. 이렇게 방심하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. 항상 뭐든지 방심을 하면 안 돼. 다 뭐든지 방심을 했을 때 항상 훅 들어오니까 방심하지 마십시다. 자, 이 정도까지 됐고 빵을 먹었더니 목이 되게 칼칼하네. 자, 이제 머리 쪽. 이제 머리카락. 그림은 어떻게 보면 큰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. 다 각도하고 거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그려보면서 답습을 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렸구나.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말만 하면 항상 이렇게 뭐가 잘안 되네. 잘 모르겠으면 그런 균형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. 눈으로 익히고. 잘 못해요. 저도
저도 잘 못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앞에 영상이 좀 잘렸나 봐요. 녹화가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버튼이 안 눌러져 있었네. 씨. 이럴 수가. 이 부분이 다 녹화가 안 됐나? 어디부터부터 안 찍혔나 모르겠네. 손가락. 손이 됐습니다. 복잡한 사슬은 이따가. 이것도 다 손만 그리고 하면은 다 끝나는 건데, 손이 왜안 찍혔을까? 손이 아니라 그 구슬조끼. 어째서 안 찍혔을까?
자, 이쪽 손은 도끼. 보이는 데까지만 그릴 거예요. 머리 쓰고 싶지가 않아서 보이는 데까지만. 하다 보니까 얼추 그랬었죠. 여기 뭐 한자도 막 있는데, 한자를 써야 되나? 한자도 써야겠죠. 얘는 한자가 옷에 한자 있는 게 생명이니까. 보이는 데까지만 쓸래. 아무튼 이렇게 있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딱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쓸래요.
모를 때는 그냥 가감하게 안 하는 거예요. 한자를 넣어주니까 뭐가 좀 팩팩해지면서 나름대로 멋이 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 쓰기. 얼추 이렇게 있고, 사슬이 이렇게 손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해서, 와, 이 사슬을 해야 되나? 사슬이 대충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슉. 여기도 사슬 이렇게 있고, 느낌만. 이렇게 그렸어요. 이렇게 사슬도 그냥 느낌만 조금 표현해 줄게요. 사슬이 있어야지, 그래도 없으면 좀 섭섭하니까.
다들 느낌 살리기. 아, 이렇게 느낌만 살려봤어요.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. 느낌만 살린 교미. 느낌만 살리기.